자, 1과 다들 교재는 준비됐죠? 네. 답지 나한테 주시고요. 셀프 스터디 문이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진짜 딸애한테 물어봐 주세요. 아, 예. 자, 먼저 1과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들 쭉 모아놨는데요. Charity가 먼저 보이네요. Charity는 자선단체, 자선이란 뜻이고요. 뭐 관련어로는 뭐 자선단체에서 열심히 뭐 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Volunteer라고 해죠. Volunteer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자원봉사하다라는 동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라는 명사도 되고 자원봉사자라는 명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체리티에다가 뭔가 뭐 돈을 뭐 주거나 아니면 그 외 여러가지 물건들을 주는 행위를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도네이트라고 그러죠. 기부하다 라는 뜻이고요. 도네이트의 명사형은 도네이트 나오죠. 도네이션이죠. 좀 이따가 나올 겁니다. 관련어들 같이 어휘 확장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안 한 사람도 있고 말이야. 영영 아직 안 한 사람도 있고 말이야. 어? 빨리 마무리 해주세요. 단어 3종 세트. 그 다음에 치타가 나오는 모양이네요. 뭔가 뭐 체리티도 나오고 치타 이런 거 보니까 뭐 동물 보호하는 뭐 그런 거 관련된 게 나오나 봐요. 치타는 뭐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취약한 in danger인 동물이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입니다. 뭐 여러 가지 고양이과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중에 치타가 가장 취약하다고 하더군요. 자, 그다음에 체스트. 체스트는 흉부, 가슴 부분, 흉곽 부분을 체스트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배 복부는 뭐 앱더문이라고 그러고요. 뭐 여러 가지 신체 부위에 관련된 단어 중에 체스트 나올 모양이고요. 그다음에 child care center. 뭐 child를 케어해 주는 센터겠죠. 뭐 다가서 보육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ifference가 나옵니다. difference의 형용사형은 다들 알고 있는 different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뭐 스펠링이 좀 비슷한데 헷갈리지 않겠죠? 비교해선 difficult가 있고요. difficult 아이고 에이 안 빠졌네. D-I-F-F-I-C-U-L-T고요. 얘 명사형은 difficulty. 그렇죠. difficulty입니다. difficult 형용사형이고요. difficulty 명사형. difficult 어려운, difficulty 어려움. different 다른, difference 다름 차이점. 오케이. 그래서 뭐 difference를 인정을 해야 되겠죠. 서로서로의 difference를 인정해야지 조화로운 세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expression,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expression, 뭐 polite expression 한 뭐야? polite expression 공손한 표현 이란 뜻이고요. 동사형은 뭐죠? express. 그렇죠. express죠. express는 뭐 특급 우편, 뭐 특급 열차 이런 뜻도 있고요. 표현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express yourself, 뭐 네 자신을 표현해봐라. expression,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뭐 generation, generation 하면 세대고 generation gap 하면 세대 차이 이런 뜻입니다. generation 세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generation gap이 크겠죠. 세대 차이.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랑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랑 다르겠죠. 맨날 트로트 들을 것 같이 생겼죠. 그다음에 golf 하면 만이고요. 자, 이제 만이라는 거는 지도에서 봤을 때 0일 만 옆에 홈이 곳이 있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형태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바다가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곳 이런 곳을 만이라고 합니다. 걸프라고 하고요. 그러면 곳은 뭐라고 하느냐? 여기 톡 튀어나오고 여기 홈이 곳이라는데 곳은 그럼 반대말이 되겠죠. 걸프의 반대말 하고 있습니다. 걸프의 반대말은 케이프고요. 우리말로 곳이라고 해석하겠죠. 걸프와 케이프, 만과 곳. 또 만은 뭐 이 걸프 지형은 파도가 잔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하버 같은 게 생길 수 있겠죠. 항구 같은 것들이 걸프 지형에 발달되어 있을 겁니다. 케이프에다 누가 항구를 만들겠어요? 막 파도가 엄청나게 세게 치는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걸프와 케이프 차이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leader, 뭐 지도자라는 거 특별히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얘 동사형은? lead. lead죠. 3단 변신은? lead, led, led. 그렇죠. lead, led, led죠. 그러니까 동사형도 이끌다 라는 동사도 알아두시고요. 관련 파생어로서. 네, 마요네즈가 나오는데요. 마요네즈. 마요네즈가 뭐 여기에 뭐 때문에 나오냐면요. 뭐 여러분들 읽고 했잖아, 본문. 네. 그렇죠. 뭐가 뭘 먹어가지고 저 죽어가는 걸 살리려고 하는 거죠. 네. 뭐가 뭘 먹었는데. 고기가 막. 그렇죠. 그 오일을 먹어. 오일을 먹었죠. 그렇죠. 오일이 리크해가지고 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이걸 살리려고 마요네즈 가지고 뭐 이렇게 처리하는 거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 neighbor, 이웃입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organization, 조직, 단체. 뭐 organization과 관련된 건 여러 가지 volunteer를 하는 organization을 보고 charity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조직, 단체고. 그러면 동사형은 뭐겠어요? organize입니다. organize. organize가 동사형이고, 그러면 organize의 뜻은 뭐겠다? 조직하다. 조직하다. 정리정돈하다. 이랬지겠죠. organize. 도훈이는 think you야? 고마워, 얘가. T-H-I. 아, 이거는 그걸 해야 되겠는데? 써놔야 되겠다. 일단, 여기 놔둘 테니까. 틀린 거 고쳐주시고요. Organization. 그래서 volunteer job을 위주로 하는 organization을 뭐라고 한다? Charity라고 한다. 그렇습니까? 자선단체. 그러니까 organization이 좀 큰 개념이라면 그 안에 뭐 charity도 있고, company도 있고, family도 있고, 그렇습니까? 뭐 nation도 있고, government도 있고. Government가 뭐죠? 정부. 정부죠. 그런 것들 뭔가 시스템을 갖추고서 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뭔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어떤 덩어리를 보고 organization이라고 합니다. 뭐 WHO 그렇죠? WHO가 아니고요. 다 대문자로 썼으니까 이거 뭐의 약자입니까?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이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되는 겁니다. 세계건강조직 이런 뜻이죠. 뭐 중국에서 얘들을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뭐 말 많은 단체긴 한데 뭐 어쨌든 뭐 팬데믹 선언이 좀 늦었다 이런 비난도 받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problem입니다. problem 문제, 뭐 골칫거리 이런 뜻이고 비슷한 말은 What's the problem with you? What's the better with you? 하죠. better 문제, 골칫거리 같은 뜻으로 better를 쓸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problem, better. 그 다음에 rescue, 구조, 구출. 뭐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도 쓰인다. 구조하다, 구출하다. 명사도 되고요. 동사도 됩니다. 구조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럼 구조하다, 구출하다라는 뜻일 때 rescue하고 동의어는? protect. protect는 조금 느낌이 다르고 save가 있겠죠. 그렇죠. save. 구조하다, 구출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robber.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L 발음하고 V 발음하고 이거를 뭐 R하고 B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lover 이렇게 하면 이건 뭐예요? lover 사랑하는 사람이고 robber는 고무죠. 그렇습니까? 네. lover하고 robber하고 구분하세요. 네. I love you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love는 또 문지르다 이런 뜻입니다. 난 너를 문지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I love you 이렇게 해야 되겠죠. love 고무란 뜻이고요. 뭐 환경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러버가 왜 나올까? 뭐 러버밴드가 필요한가? 고무줄을 할 땐 또 러버밴드 이렇게 쓰면 되겠고. 러버가 본문에 어디서 나옵니까? 러버 글로브즈를 모아가지고. 아 그렇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시그니처. 여러분들 이제 시그니처하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 동사형은 뭡니까? 사인이죠. 맞습니까? 명사형은 사인, 명사형은 signature. 서명하다 사인이고요. 뭐 sign here 여기 서명하세요. 뭐 이런 거. 근데 뭐 스타한테 받는 거 있죠. 스타한테 가갖고 좀 뭐 좀 써주세요 이런 것들은 사인 받는다 이런데 사인이 아니고 원래는 autograph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specialist 뭐 전문가죠.
전문가란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중3이니까 요거랑 동의어를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엑스퍼트죠. 엑스퍼트. 엑스퍼트도 전문가란 뜻입니다. 엑스퍼트 스페셜리스트. 이제 동의어 같은 것들도 많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일 스피일이 나오네요. 오일 스피일. 기름 유출이죠. 스피일은 같은 말이 leak가 있습니다. leak. 유출, 샘 이런 뜻입니다. leak. spill. spill은 동사로도 쓰입니다. 유출되다, 빠져나오다, 새다 이런 뜻 됩니다. 동사로,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upply. supply가 공급도 되고요. 동사로도 쓰이니까 공급하다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슬슬 고등학교도 준비해야 되니까 supply에서 선생님이 이제 예방접종을 슬슬 시작하겠죠. 서플라이의 뜻이 공급하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냐면 supply A, B로 쓸 수 있을 것만 같죠. 네. 그쵸? supply A, 이거 안 되니까 내가 설명 시작하겠죠. supply 네. A, B 하면 무슨 표현을 하고 싶었다? A에게 B를 공급하다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얘는.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나중에 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지금 설명하는 것의 문법은 뭐, 어떤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예정이냐면 사형식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아유,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supply 공급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teenager 10대 청소년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그 다음에 throat 뭐 그 뭐 뭐 거북이 목구멍에서 뭐 기름 빼낼 때 나오는 단어인 모양이네요. throat. 오케이. 그래서 목이 아플 때는 뭐라 그러죠? throat ache. 오케이. sore throat라고 그러죠. 아. 목이 아플 때는 sore 쓰라리 나쁜이란 뜻의 sore throat 하면 뭐 목이 아플 때 인후통은 뭐 참고로 알아두세요. 인후통은 sore throat. 보통 뭐 ache를 붙이죠. headache, 뭐 stomach ache, toothache 이런데 throat ache 아니고 sore throa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olunteer 나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도 되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원봉사자도 되고 자원봉사도 되고 자원봉사하다도 되고요. 영영풀이는 do something without payment 이러면 되겠죠. do something without payment. without payment 뭐 없이? 돈 받는 거 없이, payment 없이 됐습니까? 그걸 자원봉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waste. 지금 명사로서 나와 있는데 동사도 됩니다. 그렇죠. 낭비하다 되겠죠. waste. Don't waste your mone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돈 낭비하지 마. Don't waste your time. 시간 낭비하지 마. 쓰레기라는 뜻도 있고요. 쭉 보니까 뭐 donation, 뭐 돈, 뭐 charity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치타 나오고 rescue 나오고 뭐 냄새가 나네요. 네. 자, 그다음에 어떤 시와 어찌 시들입니다. Actually, actually는 혹시 수업 시간에 같은 말 배웠나요? 학교에서. 그 뭐냐 안 배웠나? In fact 하고 왔죠. 네. 사실은 In fact, actually 보통 문장 시작할 때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할 때 많이 쓰이고 Actually, in fact 그다음에 completely가 나오네. completely 완전히 전적으로 그럼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부사 부사죠. 그러면 얘의 형용사형은 뭐겠다? complete. complete겠죠. complete의 뜻은 완전한 도 되고 완성시키다도 됩니다. complete는 그 말은 complete가 형용사형으로도 쓰이고 동사형으로도 쓰인다는 거. complete the blanks. 뭐 빈칸을 완성시키세요 이런 얘기겠죠. 너 계속해서 왜 나는 이란 뜻의 I를 소문자로 쓰니? 선생님 이 얘기 몇 번째 하지? 10번 넘게?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요. 그리고 뭐뭐 할 것이다의 스펠링을 모르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잠시 선생님이 채점 좀 해드릴게요. 자, complete, completely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difficult, 어려운이죠. 그래서 명사형은 뭐였더라? difficulty. difficulty라는 거. difficulty. different, difference, difficult, difficulty.
그 다음에 뭐 endangered animals 이렇게 하면 되겠죠. endangered animals 위험에 처한 동물들, 멸종위기인 동물들. 뭐 같은 표현으로서 쓸 수 있는 것은 animals in danger 해야 되겠죠. dangerous 하고는 다릅니다. dangerous는 위험한 이란 뜻이고요. 위험에 처한 이란 표현은 endangered 또는 in danger. animals in 얘는 이제 전치사 가지고 전치사랑 명사 가지고 합쳐서 형용사 썼기 때문에 뒤로 갈 거고요. 얘는 정상적인 위치 앞에 있을 겁니다. endangered animals, animals in danger. 그다음에 marine, marine animals 이름 되겠죠. marine animals 해양 생물들, 해양 동물들, 뭐 animal marine 뭐 marine plants 뭐 미역 같은 거나 김 같은 거는 marine plants고요. 뭐 물고기 같은 거, 바다 물고기 같은 것들, 뭐 터러, 바다 거북이 같은 것들은 marine animal 되겠고요. 그다음에 non-profit, non-profit organization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non-profit organization은 뭐일 가능성이 크다? 체리티. 체리티일 가능성이 크겠죠. 맞습니까? non-profit 하면은 이익을 원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뭐 비영리적이라 그러니까 영리하지 않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 없겠죠. non-profit. 그러면 profit은 뭘까요? profit 이익이겠죠. 이익 profit. 그러니까 profit은 이익. non-profit 하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non-profit organization의 charity가 속할 수 있겠다.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단체 charity 자선단체. 그 다음에 perfect 완벽한. 그럼 perfect하고 같은 말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은데 terrific은 멋진 great 뭐 이런 거고요. 네 가져가서 숙제하시고 complete 그렇죠. complete하고 같은 뜻으로 쓸 수도 있겠죠. complete 완벽한 완전한 perfect. perfect는 품사가 형용사니까 품사 형태는 perfectly 하면 완벽하게 완전하게가 되겠죠. completely, perfectly 비슷한 뜻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probably 보통 이제 문장 앞에 주로 많이 쓰입니다. probably he loves you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은 likely 가능하고요. likely 뭐 영영풀이 열심히 하셨네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maybe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perhaps 같은 것들도 있었죠. maybe 할 때 띄었으면 안 돼요. 띄었으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고요. 붙였어야 됩니다. probably, likely, maybe, perhaps 뭔가 추측할 때 문장의 시작할 때 쓸 수 있겠다. maybe he is very ugly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terrible 밑에 terrific 했죠? 네. 오케이. 그래서 terrific의 뜻은 great 뜻입니다. 스펠링이 비슷하다고 해도 비교입니다. 비교. terrible은 끔찍한이지만 terrific은 awesome, great, 멋진 이런 뜻이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useful과 useless가 나오고 있네요. 쓸모있는, 쓸모없는 형용사니까 여기다 ly 붙여서 usefully라든지 uselessly 하면 부사로 바뀔 겁니다. 유용하게 usefully, 쓸모없게 uselessly, useful, useless. 그 다음에 various, 다양한 이란 뜻이죠. various. 그래서 일단 얘의 동사형은 very입니다. very. V-E-R-Y 아니에요. 그러면 very의 뜻은 다양하다. 다양하다겠죠. very 다양하다, 다채롭다. 명사형은 variety, 그렇죠? variety, variety show. 뭐 이거 들어봤습니까? 네. 다채로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쇼를 보고 variety show라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various가 이런 뜻이니까 같은 말은 different가 있겠죠. different가 다른이란 뜻 이외에 다양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various, different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various, different. 그 다음에 뭐 wild animal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wild animals, 야생동물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동사로 넘어갑니다. 일단 adapt가 보이는데요. 아, adapt가 보이는데 adapt. adopt. 영국식 발음은 adopt. 미국식 발음은 adapt. 자, 얘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얘는 이제 입양하자입니다. adapt. 그렇습니까? 근데 adapt라는 단어가 있어요. adapt. 정말 비슷하게 생겼죠. 네.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 적응하다라는 뜻이에요. 적응하다. 그래서 adapt 입양하다, adapt 적응하다. 이런 거 왜 조심해야 되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 칠 때 이거 이 자리에 adapt가 들어가는 게 맞니? adapt가 들어가는 게 내용상 어울리니? 이런 거에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펠링 별 차이 안 나는데 뜻은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dapt의 뜻, adapt의 뜻은 입양하다 이외에도 뭐가 있느냐면 어떤 뭐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하다? 채용하다, 채택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채용하다, 채택하다. 본문에는 치타를, 새끼 치타를 adapt하다 라는 내용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adapt는 적응하는 걸로서 전혀 다른 뜻이고 스펠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ollect, 모으다, 수집하다 라는 뜻이고요. 뭐 gather하고 비슷한 뜻이네. g-a-t-h-e-r, gather, 모으다, 수집하다. 그러니까요, 비슷한 말. 이제 여러분들이 어휘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모의고사에서 제일 충격 많이 받는 게 오우씨 이런 단어 뭐 이렇게 많아. 뭐 동의어 같은 것들,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들어갈 수 없는 것들, 전체 내용을 봤더니 이 단어니까 네가 여기 있으니까 이상하다. 이 자리에 useless가 있어야지 전체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왜 useful이 있지? 이런 것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과 반대말들도 많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continue, 계속하다 이런 뜻인데 continue는 누구처럼? 그렇죠. like처럼 continue to walk, continue walking, 계속 걷다라는 표현으로 to do와 doing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continue. 뭐 비슷한 말은 go on 같은 것도 있습니다. go on, 계속하다. 뭐 keep도 있는데요. keep은 누구처럼? keep은 enjoy처럼. doing만 목적어. keep walking, 계속 걷다. keep walking, continue to walk, continue walking. 예, 그 다음에 deliver, 전달하다, 배달하다 라는 뜻이고요. 명사형은? delivery. 그렇죠, delivery죠. deliver, 아이고. delivery 하면 명사로서 배달이란 뜻입니다. 뭐 출산이란 뜻도 있어요. deliver, 출산하다. 아기를 낳다 또는 배달하다. 그 다음에 donate 나오네요, donate. donate, 뭐 charity 같은 곳에 내가 뭔가 지원을 한다, 뭐 money로서 지원하던 어떤 물품으로서 지원하던 그걸 donate라고 그러고, 명사형은 donation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ducate, teach의 뜻이죠. educate, teach 대신 쓸 수 있는 단어고요. 명사형은 education. education, EBS의 EBS의 E자가 education broadcasting system이죠. 교육 방송. educate, education. 영영풀이로서는 뭐 teach라든지 give a lecture라든지 give a lesson 같은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occur, 일어나다 발생하다니까 같은 말은 happen. happen이죠. 비교해야 될 게 뭐냐, 일으키다는 뭐예요? 일으키다, 발생시키다, 원인이 되다, cause죠. cause. 됐습니까? cause는 무엇 무엇을 일으키답니다. 무엇 무엇을 발생시키다. 그래서 얘는 타동사고요. occur나 happen은 무엇 무엇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다죠. 그러니까 occur나 happen은 무슨 동사다? 자동사다. 자동사라는 거. 어떤 일이 생기다, 어떤 일을 발생시키다. 분명히 반대되는, 뭐 반대된다기보다는 하나는 자동사라는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protect, 보호하다죠. protect, 보호하다. 뭐 많이 쓰이는 형태는 protect A from B. 그렇죠. A를 B로부터 보호해준다. protect A from B.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raise가 나오는 raise. raise는 raise your hand 하면 들다란 뜻도 있죠. 그러니까 뭐 들다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raise 뭐 raise a child 하면 뭐 아이를 기르다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raise money 한번 볼까요? raise money. 돈을 벌다. 모금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raise money. 모금하다, 뭐 기르다, 뭔가 하여튼 뭐 상승시키는 겁니다. 뭔가를 뭔가를 점점 높게 만드는 거, 뭐 키를 크게 만들어서 기르든지, 그렇습니까? 뭔가 돈의 양을 많게 해서 모금을 한다든지, 팔의 높이를 높게 만든다든지. 비교해야 될 단어, 얘는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넣을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사다, 타동사다. 타동사. 그러면 조심해야 될 얘랑 비슷한 뜻을 가진 자동사는 rise죠. rise. rise는 뭐 하다? 타다. ride? 올라가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occur하고 cause하고 하나는 무슨 일이 생기다였고요. 하나는 무슨 일을 생기게 하다였어. raise도 무엇 무엇을 기르다였고요. rise는 올라가다라는 뜻이었어요. 무엇 무엇이 올라가다죠. 그러니까 얘는 자동사입니다. 올라가다란 말 뒤에 무엇 무엇을 올라가다 될 것 같은데요. 얘는 where가 와야 됩니다. 뭐 rise the mountain이 아니고요. rise up the mountain 이런 식으로 where가 붙어야 돼요. climb the mountain. 그건 타동사죠. climb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필요 없어. 하지만 rise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 산 위로 올라간다 하려면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rise up the mountain 이렇게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reduce 줄이다죠. reduce 줄이다. 뭐 reduce 뒤에 붙일 만한 건 뭐가 있을까? reduce waste 하면 되겠죠. reduce waste. reduce waste 뭐 하다? 쓰레기를 줄이다 라는 뜻이겠죠. 뭐 reduce waste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는 뭐 reuse 한다든지 recycle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재활용하고 네. 재사용하고 이런 거죠. reduce 줄이다. 그 다음에 translate 번역하다 입니다. 뭐 translate가 사용되는 형태는 translate A into B. A를 B로 번역하다. Translate the sentence into Korean. 그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해 보세요 라는 뜻이겠죠. Translate A into B. A를 B로 번역하다. 명사형은 translation이죠. 그렇죠. Translation 번역이라는 명사입니다. Translation. 자, trans가 붙으면 접두어인데요. 트랜스가 붙으면 여기에서 저기까지 뭐 이런 뜻입니다. 트랜스 아메리카 트레인 하면 미국 동부지방 끝에서 서부지방 끝까지 가는 기차를 트랜스 아메리카 트레인이라고 하고요. 트랜스폼 한번 볼까요? 트랜스폼. 트랜스폼. 폼은 형태죠? 네. 그렇죠? 그럼 트랜스폼은 형태를 바꾸다겠죠. 트랜스폼. 형태를 바꾸다. 트랜슬레이트. 번역하다. 여기에서 저기로. 말의 의미를 바꿔주다니까 번역하다 라는 뜻입니다. 트랜스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입니다. 이런 것도 왜 알아둬야 되냐면 내가 뭐 이 단어 뜻을 잘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뭐 트랜스 이렇게 붙었어. 막 프리 이런 거 붙으면 미리 라는 뜻이죠. 미리. 그러니까 프리 뭐 프리 프레딕트 예측하다라는 뜻이죠. 미리 말하다, 딕트가 말하다, 언급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접두어나 전미어 같은 것들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hrases, 수거입니다. any longer. any longer는 더 이상이라는 뜻인데요. 얘가 뭐 들어갈 위치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any longer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오케이. 보통 많이 쓰이는 건 뭐를 강조할 때 쓴다? not 그냥 쓰지 말고요. not any longer 이렇게 씁니다. not any longer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I'm not tired 하면 뭐예요? 난 피곤하지 않다죠. 네. 근데 여기다가 I'm not tired 다음에 any longer 이렇게 하면 난 더 이상은 피곤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not any longer 됐습니까? 네. 근데 여기 뭐 보이네? not
any. 난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더라? No. 그러면 I'm not tired any longer는 뭐하고 똑같겠다? I'm tired longer. 오케이, no longer의 뜻은 더 이상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뭐하고 뜻이 같아요? not의 뜻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no longer가 들어갈 위치는? not 위치. 그래서 I am no longer tired. 이렇게 씁니다. 됐습니까? I'm not tired any longer. I'm no longer tired. 전부 다 더 이상 피곤하지 않다는 얘기를 not blah blah any longer, no longer, not 들어갈 위치 not의 위치입니다. 됐습니까? no longer, not 들어갈 위치라고 알려드렸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 able to. be able to는 우리가 한참 뭐 배울 때 can 배울 때 can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능력을 얘기할 때 I can swim 할 때 I am able to swim 이었죠. be able to 뒤에 동사 원형이었고 뭐 나중에 이제 같은 표현으로선 be capable of doing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be covered with. be covered with은 우리가 어떤 문법 배울 때 배웠어요? 그렇죠. 수동태인데 뭘 안 쓰는 수동태? 그렇죠.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했었죠. 그래서 이때 배웠던 게 be covered with도 있었고 뭐뭐로 채워져 있다? be filled with 됐습니까? be filled with하고 be full of하고 같았죠? 네. 그 다음에 뭐뭐에 관심 있다? be interested in 뭐뭐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be satisfied with 할 때 했었죠. 그때 배웠던 겁니다. 네. 됐습니까? cover의 뜻이 그럼 뭐란 말이에요? cover 덮다 덮다란 뜻이니까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 덮는 걸 당했으면 어떤 덮인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덮여있다 뭐뭐로 위세 여러 가지 뜻 뭐뭐를 가진 뭐뭐와 함께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뭐뭐를 사용하여 그렇죠. 뭐뭐를 사용하여 덮여있다 라는 뜻입니다. 위세 뜻이 함께 라는 뜻도 있고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라는 뜻도 있고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뭐뭐를 사용하여 하기 때문에 뭐뭐를 사용하여 덮여있다 뭐뭐로 덮여있다. be interested in 연달아 나오네요. 됐습니까?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썼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die from. die from. die의 뜻이 죽다예요. 그냥 뒤에다가 죽은 원인을 붙이고 싶으면 여기에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이 어울립니까? die 뒤에 안 되죠. 그 말은 die가 자동사다 타동사다? 자동사다. 자동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원인을 붙이고 싶으니까 뭐가 뭐에 도움이 필요하고 전치사에 도움이 필요하고 그 전치사를 뭐 쓴다? from. from. 됐습니까? 오케이. 자, hungry 뜻이 뭐죠? 배고픈. 얘는 형용사죠? 네. 그러면 from 뒤에 붙이고 싶으면 얘가 올 수가 없겠죠? 네. 그렇죠? 무슨 형태로 바꿔 써야 돼요? 명사. 명사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럼 배고픔이 뭡니까? hunger. 오케이, 무슨 게임? hunger game. 됐습니까? 그래서 die from hunger 하면 굶어 죽다 라는 뜻이겠죠? hunger는 명사입니다. die from hunger, 굶어 죽다. 아사하다 라고 그러죠. die from hunger. die from hungry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전사 뒤에 명사니까요. 됐습니까? 네. 뭐 die from oil spill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기름 유출로 죽다. 그러니까 원인 why에 대한 대답입니다. why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을 from을 썼습니다. die from. 그 다음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거 however 하고 비슷한 역할하는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문장의 앞쪽에 주로 쓰이고요. 오케이, 보통 이제 어떤 개념적인 설명을 한 이후에 개념적 설명 이후에 for example 붙여서 그 개념적 설명을 뒷받침하는 문장이 이어질 때 for example를 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만나게 될 문제 중에서 그 글의 순서 파악 같은 문제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데요. For example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아유 고맙습니다. 됐습니까? 뭔가 for example 앞에는 뭐 어떤 개념적인 설명이 나오겠죠. 뭐 개념적 설명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것을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사람들은 뭐 자기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글의 네. 순서에서 자연스럽게 할 때 for example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거고요. 구체적 예시. 혹시 for example 하고 같은 말 수업시간에 학교에서 배웠나요? 네.
뭐던가요? For instance. 오, 그런가요? 학교에서 가르쳐줬어요, 그걸? 네. 오, 그렇죠. For, 그러면 for instance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 For instance. 자, 계속해서 중요한 접속 부사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In addition to도 보통 문장의 앞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for example은 앞에 뭐 좀 이제 뭔 소리 하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같은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자 봐봐 예를 들어 이렇잖아라고 구체적인 설명할 때 쓴다 했고요. In addition to도 마찬가지 접속 부사로서 어떨 때 쓰냐? 뭐 이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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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말 끝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아 맞다 참 이거 얘기 안 했네 할 때 그래서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첨언 할 때 쓴다 합니다. 첨언 할 때 In addition to 뭐 보통 to 뒤에 뭐 In addition to this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거 대신 이런 거에 추가하여 뭐 이런 뜻입니다. 뭐 In addition to these 뭐 이것들에 추가하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할 때 씁니다. 마찬가지 글의 순서에서 글의 순서 파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하는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혹시 이것도 같은 말 가르쳐줬나요? Moreover. 그렇죠. Moreover. 그 외에도 이거 가르쳐줬으면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Moreover도 있고 또 뭐도 있냐면 besides도 있어요. Besides. 첨언하는 접속 부사들입니다. 보통 문장 앞에 쓰입니다. In addition to this, moreover. Besides. 근데 besides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였죠? 여기 여러분들 예방접종 맞은 적 있는데 besides는 무슨 뜻이었더라? 뭐뭐 옆에였어 이거. 뭐뭐 옆에. by 이런 뜻입니다. 얘는 뭐뭐 옆에란 뜻인데 besides는 뭐뭐 옆에 들 이런 거 아니고요. 전치사한테 들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라는 뜻으로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뭐 이외에도 additionally 이런 것도 있습니다. additionally, in addition to, moreover, besides 이런 것들이 첨언할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접속 부사가 점점 중요해집니다. 지금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장들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점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글의 순서가 왜 이렇게 된지라는 것을 파악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들입니다. 자, look for가 나오고요. look for는 선생님이 얘가 find하고 같다라고 가르쳐준 적이 절대로 없어요. 없습니다. 됐습니까? look for는 두리번 두리번이라 했어. find는 여기 있네라 했어. 그래서 look for는 보통 이제 진행형 시제랑 많이 쓰입니다. 찾는 중이다. 두리번거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으로 look for.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look이 들어가 있는 이거 말고 look이 들어가 있는 수거 몇 가지들 뭐 일단 제일 쉬운 거 뭐뭐를 쳐다보다? Look at 그렇죠? 뭐뭐를 돌보다? Look after 그렇죠? Look aft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다? Look up 됐습니까? Look up 사전 찾아보다 라는 뜻입니다. 사전 찾아보다 뭐 물론 위를 보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요. Look up the meaning 이렇게 하면 의미를 사전에서 검색해봐 이 뜻입니다. look up, look for, look at, look after. 오케이, find하고 다르고요. 그다음에 such as는 이제 하는 짓은 얘하고 좀 비슷해요. 됐습니까? 근데 얘는 문장 끝나고 나서 새로운 문장 시작할 때 주로 쓰이고요. such as는 문장을 쭉 얘기하고 나서 쉼표한 다음에 such as 이렇게 붙여서 마찬가지 예를 들 때 쓰는 건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There are many countries with 뭐 할까? There are many countries with natural resources. 뭐가 있다? 자연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Such as 해놓고 뭐 러시아 뭐 중동에 있는 나라들 뭐 이렇게 쭉 얘기해 드리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 때 쓰는 거고요. 같은 말은 뭐가 있다? Like가 있죠. Such as like 전부 다 예를 들 때 쓰는 겁니다.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row up 나오네요. throw up은 이제 거북이가 마요네즈를 먹여갖고 오일을 throw up 한다라는 내용 할 때 나오죠. throw up, 토하다. 뭐 throw는 던지다지만 throw up 하면 토하다고요. 혹시 이거 같은 말 알려주던가요? vomit. vomit죠, vomit. 안 가르쳐줬을걸요? 오케이.
뭐 이걸 이제 하나나 하면 이제 콩글리시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오바이트. 오버레이트라 그러죠. 이거는 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오바이트 쏠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하다? 과식하다. 이건 과식하다예요. 맞습니까? 오버레이트는 과식하답니다. throw up이 토하답니다. 이런 단어들이 등장할 예정이고요. 단어 조금 더 깊이 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경에 관련된 단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waste 나왔죠. 쓰레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recyclable. able 붙으면 무슨 뜻이라고요? able. 뭐 할 수 있는. 뭐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usable. usable 하면 되겠죠. usable. 이용 가능한 usable. 보호 가능한. Protectable 하면 되겠죠. Protectable, usable, recyclable 재활용 가능한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pollution 같은 거는 이제 우리 앞에 나왔던 단어 중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Air pollution 나왔죠? 네. 앞에다가 air 대신에 딴 거 넣으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수질 오염이면 water pollution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토양 오염이면 soil pollution 이면 되겠죠. soil pollution 토양 오염 됐습니까? 이렇게 air pollution 공기 오염. 오늘 air pollution이 좀 심하죠? 네. 그쵸. 그 정도인가요? 신기록 썼대요? 네. 신기록 썼대요 오늘? 아니 근데 영어 쌤이 그래서 저들은 몰라요. 뭐 영어 쌤이 뭐 어쨌다고? 영어 쌤이 원래 평소에는 뭐 100, 아, 그 정도인데 500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지금 또 보니까 미세먼지 좋음 뜨는데 미쳤나 이게? 오케이. 오, 448. 저 끝에 가 있는데요? 매우 나쁨에서도 제일 오죠 끝에 가 있대요. 헐. 그것일 것 같아요. 마스크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도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겠네요. 참... 참 이 환경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저 어릴 때는 아 그렇죠. 라떼. 물을 사 먹어? 물을 왜 사 먹어? 뭐 이랬는데요. 물을 와 앞으로 물을 사 먹는 세상이 온다 이랬더니 아무도 안 믿었어. 물을 왜 사 먹어? 미쳤어? 그랬습니다. 이제 공기를 사서 마시는 세상이 또 올래나요? 아 무서운데. 트럼프 같은 애들이 좀 사라져야 될 텐데.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폴루션 나오고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렌들리가 나오는데 에코프렌들리 친환경적인. 그러면 에코 프렌들리가 친환경적이면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뭘까요? 어 사업적인 친기업적인 이런 뜻이죠. 아. 비즈니스 프렌들리. 뭐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 씨가 옛날에 대통령 되기 전에 어 우리는 뭐 이제 국가가 사업을 열심히 잘해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트럼프를 이어서 집권한 바이든 같은 경우에 에코 프렌들리한 여러 가지 팔리시를 쓰겠죠. 네. 그렇죠? 팔리시 뭐 정책이겠죠. 에코 프렌들리 팔리시 친환경적 정책. 뭐 환경은 뭐 우리가 빌려온 거기 때문에 잘 쓰고 물려줘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nature 나왔습니다. nature의 형용사형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한 적 있죠. Natural. 그렇죠. A의 발음이 달라진다는 거. 얘는 형용사형. Natural. Nature. Natural. 그리고 이제 nature의 뜻을 여러분은 이제 자연이라고만 알아두면 나중에 이제 해석할 때 좀 곤란함이 생기는데 얘가 본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본성. Nature는 자연 또는 본성. 본성. 이것도 있고요. 옆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션하고 션하고 그렇죠? 에이션입니다. 에이션. 그래서 protect, protection, collect, collection, create, creation, educate, education, imagine, imagination, invite, invitation, invite, invitation. I의 발음이 달라집니다. invite I였고요. invitation은 E로 바뀝니다. 발음 기호로 하면 I고요. 그다음에 얘는 E 발음으로 바뀐다. Invitation. 자, 얘는 자, 이 파트 요가에서 선생님 이제 이,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째로 이 교과서를 쓰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 쓰는 사람 친구들이야. 그렇습니까? 이 교과서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개편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새 교과서를 쓰는 두 번째 세대고요. 어, 여기에 명, 이, 이 과에서 이, 그 뭐야, 이, 그 어휘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맞습니까? 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요. 뭐, 다음 중 뭐, 나머지와 관계가 다른 것을 내놓고, 동사, 명사한다든지, 뭐,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워낙에 바리에이션이 넓기 때문에 출제할 수 있는 뭐 이 방법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단어를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ke a difference. 자, make a difference 같은 것들은 왜 익히냐 하면요, 이걸 영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차이를 만들다겠죠. 차이를 만들다. 근데 그걸 우리말스럽게 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이끌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변화를 만들어낸다. make a difference,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the leader made a difference. 그래서 뭐 다른 걸 만들었다가 아니고요, 변화를 이끌어냈다. In my town, 우리 동네에서. So make a difference가 뭔가 보통 이제 make a difference를 쓰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때 많이 쓰입니다. 부정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네, 변화를 이루어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make a wish, 이건 뭐 영화 같은데 많이 나오는 대사입니다. make a wish. 뭐 그 뭐 알라딘에서는 make three wishes 이렇게 얘기하죠. 세 가지 소원을 빌어봐라. 그러니까 소원을 만들다가 아닙니다. 그다음 make a discovery. make a discovery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 되느냐면, 아이고, discover하고 같은 뜻이죠. 발견하다, discover. 그래서 make a discovery.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make가 들어가 있는 뭐 do가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do가 아니고 make를 쓰는 수거들을 모아놨습니다. make a difference, make a wish, make a discovery. 그래서 make a wish. 소원을 빌어라. before blowing out the candles. 촛불 불기 전에. the researchers made a surprising discovery. 놀라운 발견했다. about rats' behavior. 생쥐의 생쥐가 아니라 들쥐네요. 들쥐의 행동에 대한 놀랄만한 발견을 했다. 디스커버리가 놀란 감정을 가집니까? 놀란 감정을 느끼게 만듭니까? 디스커버리가 놀란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 그래서 무슨 형태? 형용사? ing형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네. 놀라게 하는 surprising discovery. 오케이. 그래서 팝 퀴즈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시기 바라고요. 네. 선생님이 정신없이 계속 진도 나가면 선생님 문제 풀어야 돼요 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추가적으로 줬어야 될 건 뭐 여기 혹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오시는 건 당연하고요. 네. 여기서 여기에 3번에 1번 보면 paid가 보이는데요. 뭐로부터 날라왔어요? pay. pay로부터 왔는데 뭐가 궁금할까요? 몇 번째인가? 그렇죠. 몇 번째 녀석인가죠. pay에 산다는 뜻이 pay, paid, paid인데 몇 번째 녀석인지. 그다음 계속해서 3번에 1번에 보면 dead 있죠? 네. 예. 뭐 dead이면 맨날 뭐 표시해 놓고 얘가 뭐한 놈이냐라고 맨날 물어보죠. 뭐한 놈인지. 그 다음에 3번에 2번 보면요, 여기에 who 뒤에 are가 있는데요, 뭐가 궁금하겠어요? 왜 is 하면 안 되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맞습니까? similar 뭐 이런 similar age, similar 모르면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expressions. 이제 대화 어휘 파트 지나가고 대화 파트로, 표현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보통 문법도 두 개, 표현 파트도 두 개죠. 네. 일단 먼저 표현 파트에서 크게 먼저 볼 건데요. 의향 말하기래요. 의향 말하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의향 말하기라고 쓰고 나는 뭐뭐 뭐 나는 이런 나는 뭐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중이다. 이 표현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하고 이거랑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다른 표현 방법이라든지 묻고 답하기라든지 이런 것도 배우겠죠. 나는 뭐뭐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난 뭐 하는 걸 고민 중이야. 배우겠다는 거. 그걸 보고 의향 말하게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울 건 도움 제안하기. 도움 제안하기 해놓고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Do you want me to 동사 원형이죠.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면 너는 내가 뭐뭐 하기를 원하니죠. 넌 내가 뭐뭐 했으면 좋겠니? 뭐뭐 했으면 좋겠니? 뭐 도움 제안하기니까 뭐 Do you want me to로 가장 뭐 쉽게 만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Do you want me to help you? 하면 되겠죠. Do you want me to help you? 넌 내가 너 도와줬으면 좋겠니? 자 이렇게 쓸 때 Do you want me to help you? 되게 이거 1학년 때도 배운 것 같은데 비슷한 거 Do you want me to help you? 대신에 뭐 배웠더라?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하나 남았네. Could I help you? 그거 대신 쓰는 거 배운 거예요. 됐습니까? Do you want me to help you?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그러니까 1학년 때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를 배웠다면 그거랑 같은 표현인데 조금 다른 방식인 Do you want me to help you? 를 배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I'm thinking of going there 하면 되겠네요. I'm thinking 가장 기본적인 표현 I'm thinking of going there. 나는 거기 갈까 말까 고민 중이야.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나 근데 계획 말할 때 이거 말고 뭐뭐 할 계획이다도 가능하잖아. I'm going to 동사원형도 있죠. 근데 그거랑 좀 다른 거는 I'm going to를 쓰면 그냥 계획 다 끝내고 나서 그럴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대신 I'm thinking of를 쓰면 할까 말까 라는 조금 더 고민의 느낌이 있는 겁니다. I'm going to는 그냥 할 거야! 계획 다 끝내면 고민이 아니고요. 이건 지금 배우는 거는 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이 느낌입니다. 느낌이 좀 달라요. 자 그래서 I'm thinking of 자 of가 전치사죠. 네. 그럼 뒤에 어떤 행동을 붙이고 싶으면 어떤 형태를 써야 된다? 동명사 써야 되고 또는 그냥 명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I'm thinking of it 이런 식으로 I'm thinking of the book 나 뭐 나 그 책 고민 중이야 뭐 그 책 살까 말까 고민 중이야 하면 거기다가 buying the book I'm thinking of buying the book 나 저 책을 뭐 당근에 올릴까 말까 고민 중이야 I'm thinking of selling the book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까? 그래서 뭐뭐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라는 뜻이고요 얘가랑 뒤에 이제 비슷한 표현을 같은 의미라기보다는 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I'm considering은 같은 의미예요. I'm considering doing. Consider는 누구처럼? Enjoy처럼이었습니다. Consider가 고민하다 라는 뜻으로서 엄마가 이제 또 냄새 지독한 냄새. 돈 많은 남자 사진 보여주면서 야 얘랑 선 봐라 했더니 내가 뭐부터 했어요? I'm considering meeting him 했죠. 네. 됐습니까? 얘 enjoy 종족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 to도 못 오고요. I'm considering meeting him 했었어. 그래서 아빠 양말 가지고 와서 practice meeting him 하고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좋아져갖고 enjoy meeting him 하다가 몸에서 뭐가 생겨갖고 avoid meeting him 하기 시작하고 뭐 그랬잖아요. 네. 그쵸? 친구들이 야 너 얘랑 만난 다음에 그랬더니 deny meeting him 부인했죠. 근데 애들이 사진 보여주니까 어쩔 수 없이 admit meeting him 뭐 할 수밖에 없게 됐어. 인정할 수밖에 그런 것도 했었죠. 그 중에 consider 나왔었어요. 됐습니까? 네. consider doing 할 수 있고 마찬가지 그냥 명사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I'm considering the book. 나 그 책을 고민 중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사는 걸 고민 중이다 할 때 buying the book 할 거고 뭐 파는 걸 고민 중이다 할 때 selling the book 이런 거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e planning to 죠. 그러니까 얘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얘는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계획 중이야 라는 뜻입니다. 계획 중이다. 조금 더 고민이 없어진 느낌입니다. 느낌이 조금 달라요. I'm considering doing과 I'm thinking of doing은 전부 다 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친구들 중에 보면 고민 많은 친구도 있잖아. 네. 그쵸? 그런 애들이 thinking of doing, considering doing 하고요. 뭐 계획 뭐 고민이고 뭐고 모르겠고 나는 할 거야 이런 친구들은 be going to 이런 것들을 좀 더 선호하게 비슷한 느낌이고 조금 다르다. 그 다음에 뭐 Are you thinking of doi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Are you thinking of 뭐 making pizza?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뭐 엄마를 위해서 뭐 꽃을 사드릴 계획 중 계획 사드릴까 말까 고민 중이다 할 때 I'm thinking of buying flowers for my mom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예문으로 나와 있는, 아, 일단 중요한 표현 먼저 보겠습니다. I'm thinking, 자, of 대신에 about 쓸 수도 있습니다. I'm thinking of joining a book club. I'm thinking about joining the book club. Joining a book club 할까 말까 생각 중이야. 고민 중이야. I'm considering joining a book club 해도 되겠고요. 뭐그 뒤에 나오네요. I'm considering baking a cake. 나는 케이크를 베이킹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For mom, 엄마를 위해서. 여기까지는 좀더 계획을 말하는 건 맞지만 고민의 느낌이 좀더 강하다며. I'm planning to buy a new bike는 살 계획 중이다라고 해서 얘는 고민보다는 좀더 계획적 느낌이다. 뭐 느낌이 조금 다르다라는 설명인데 비슷한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s your plan for this year? 됐습니까? 뭐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year? 이거는 바꿔 쓸수 있는 거 진짜 많이 배웠었어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year? 또는 뭐,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year? What's your plan for this year? 이번 해를 위한 너의 계획은 뭐니? 뭐 기본적으로 간단 버전으로 바꿔버려요. What is it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야? What is your plan? What is it? What is your plan for this year? 뭐 여기다가 뭐 이번 주말을 위한 계획 뭐니라고 바꿔 쓸수 있겠죠. What's your plan for this weekend? 그렇죠? 네. 됐습니까? 뭐 이번 시험을 위한 계획 뭐니? What's your plan for this exam? 이런 식으로 패턴처럼 여기에 있는 녀석을 바꿔 써도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뭐 랩을 하니까 슬슬 졸리죠. I'm thinking of taking swimming lessons. 조심해야 될게 형태입니다. 됐습니까? 뭐 여기에 뭐 take라든지 to take라든지 뭐 다른 형태는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려 그러면 됐습니까? 이게 되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대절도 가능하고 투두도 되는데 이 자리에 투두가 못 오는 이유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투부정사 쓰지 않죠. 동사를 보통 이제 명사로 바꿨을 때뭐 투두와 두잉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치사 뒤에 넣으려 그러면 그래서 다른 형태 안 된다는 거뭐 문법적인 내용은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만 보면 이렇게 쓰면 ing 형태가 연달아 두번 나오는데요. 뭐 어디서 세번 나오네 얘는. 아이고 잉잉잉거리 잉잉거리네. I'm thinking of taking swimming lessons 이러는데 뭐 각각 얘는 현재 분사고요. 고민하는 중이라고. 얘는 받는 것 동명사고요. 그럼 얘는 스위밍은 수영하고 있는 수업입니까? 수영하는 것을 위한 수업입니까? 수영하는 것을 얘도 위한 동명사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네. 뭐 동명사는 같은 색깔 해주면 뭐 얘는 둘은 동명사고 얘만 현재 분사네요. 는 중이다. 고민 중이다. 뭐 그런 것들 간단하게 보면 되겠고 마찬가지 뭐 간단한 문제니까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의향 말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1 때 배웠던 계획 말하기에서 약간의 고민의 느낌을 더 넣은 것을 이번에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서 뭐냐? 도움을 제안하기. May I help you? 라고 배웠던 거.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대신에 Do you want me to do? 넌 내가 뭐 했으면 좋겠냐? 넌 내가 뭐 하기를 원하냐? 몇 형식? 5형식. 5형식이죠. Want, A, To, Do. 5-3-A였죠. 됐습니까? 사역동사 아니고 지각동사 아니고 일반적인 동사니까 want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상대방에게 도움을 제안할 때는 do you want me to do입니다. 내가 뭐뭐 해주길 원하니. 뭐. 자, 내가 아, 좀 도와주세요 하고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 이거. 됐습니까? 좀 도와주세요는 can you help me 사종 세트였어.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됐습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됐습니까? 여유로운 사람이, 여유가 없는 사람이 아니야. 아,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가 아니고, 어, 쟤 큰일 난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줄 거야, 이건. 됐습니까?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 안 하는 애들이 어떤 문제를 틀려 제끼느냐?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애가 분명히 내가 너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밑에서 그걸 가지고, 어, 그래, 너 좀, 너 니가 나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내가 널 도와주겠다는 얘기가 또 나와 밑에. 그러면 그건 완전 틀린 거예요. 됐습니까? 도와주세요 했고 어 그래 도와줘 아니면 어 괜찮아 내가 할수 있어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Do you want me to do를 써서 할수 있고 그 외에 1학년 때 배웠던 May I help you 이거는 뭐 여기에 Can I help you와 Could I help you 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t me help you도 있죠. let me help you 네. 이것도 똑같이 5형식인데 let이 무슨 동사라서 사역동사라서 let a 동사 원형 let a do의 형태로 쓰죠. let me help you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널 좀 도와주게 허락해줘 let me help you 그러면 do you need my help? 당연히 가능하겠죠. 너 내 도움 필요하니 그 다음에 can I give? 자 계속해서 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거 또 한 가지 더 보면요 주어가 you일 때도 있고 I일 때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이건 뭐 명령문이긴 한데 어쨌든 뭐 중간에 me 들어가고요 you 들어가고 I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can I give you a hand? 그러니까 I를 써서 내가 도와줘도 되겠니? 라는 표현도 있고요 you 주어 you를 써서 네가 날 좀 너는 뭐 원하니 내가 도와주는 것을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를 뭐 구분하세요. 네. 뭐 can I give you 같은 경우에 내가 하고 싶다 허락이니까 can I give you, could I give you, may I give you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먼저 중요 표현 may I help you, let me help you, do you need my help, can I give you a hand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핸드가 손 말고 무슨 뜻도 있다? 도움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도 종종 문제 나옵니다. Can I give you some help? 해도 되는데요. Can I give you a hand? 손 좀 줄까?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도움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래서 my bike broke down. 고장났어. Do you want me to fix your bike? 했죠. 너는 원하니 내가 고치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럴 때 졸음을 쫓으면 되겠죠? 그래서 do you want me to fix it 대신에 may I fix it for you 해도 되겠고 또 can I fix it for you could I fix it for you let me fix it 됐습니까? 그때는 물음표 아니죠? 네 됐습니까? let me fix it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오케이 그런 것들 도움 제안하기도 살펴보았습니다. 됐습니까? 네 간단한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대화문 빈칸 채우기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화문 빈칸 채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얘기인가? 이러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Do you want me to cook 떡볶이 for you? 됐습니까? Let me cook 떡볶이 for you. 됐습니까? Can I cook 떡볶이 for you? May I cook 떡볶이 for you? 됐습니까? Do you want me to cook 떡볶이 for you? 라고 했고요. 네. 그랬더니 아 딱이야 딱! 됐습니까? 그거면 네. 딱이야! 라고 뭐라 그럽니까? That'd be great. That'd be great. 떡볶이 would be great. May be gre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love 떡볶이. 이러고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시간 좀 달라 그러죠? 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Okay, give me a few minutes. 됐습니까? Okay, give me a few minutes. 여기서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한 문법 설명을 좀 덜 했는데요. 뭐 이거 뭐 a few books 얘기 알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give me 뭐로 바꿔 써도 상관없다. Give me some minutes. Some은 좀 문법적으로 좀 다릅니다. Some books도 되고 some money도 되죠. 네. 그러니까 some books가 되니까 a few 대신에 some minutes. Give me some minutes to cook 떡볶이 요리할 시간 좀 자. 그럼 이제 애가 시간 재고 있겠죠. 자 지금부터 3분 주겠다 하면서 3분 안에 요거 타면 이제 아빠 막 때리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런 것들 일단 이었습니다. 나머지 부분 마찬가지 뭐가 나올 거냐 Do you want me to와 비슷한 것이 나올 건데요. 어디 있는지 하고 그다음 빈칸은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보지 말고 공부한 상태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